인문학을 통해 우리 사회 갈등과 모순의 해법을 모색해보는 21세기 인문가치 포럼이 오늘 안동예술의 전당 웅보홀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포럼에는 쉬자루 중국 니산 포럼 주석과 영국학술원의 마티나 도이힐러 박사 등 국내외 학자 12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이호영 기자입니다. 현대 세계 속의 유교적 가치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유교적 가치에 기반한 동아시아 가치가 인류 보편적 가치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물음으로 시작됐습니다. 김광욱 포럼 조직위원장은 기조 강연을 통해 유학은 이제 경학을 넘어 사회과학적 영역에서 설명력을 갖춰야 할 때라며 현대의 실존적 맥락에서 인간됨이 어떤 의미와 가치를 갖는 것인지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나는 남을 탓하지 않겠다. 그러나 적어도 다른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뭔가 그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 이게 선비가 할 일이죠. 쉬자루 니산 포럼 주석은 육아는 인문정신과 윤리가치 및 대동이상을 강조하며 선대로부터 쌓여진 이 같은 육아의 지혜가 앞으로 인류에 필요한 정신적 안식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才能和谐，才能和睦，才能和平。 我认为儒家的这个资源应该成为供给全世界思考、参考和采纳的。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축하 메시지를 통해 인문학의 지능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갈등과 모순을 해소하고 품격 있는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개막식에 앞서 안동 향교에서는 유림과 포럼 참여학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럼 고유제를 겸한 문묘 제례도 올려졌습니다. 이번 포럼은 오는 6일까지 모두 20개의 세션으로 진행되며 특히 이번 주말에는 동아시아 가치와 미래학이라는 주제의 미래학 세션도 이어집니다. 이 세션에는 엘빈 토플러와 함께 미래학의 1세대인 짐 데이터 박사가 기조 강연을 할 예정이어서 국내외 미래학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